일단 이번 시즌 뭐 저는 교체로 추천을 하고 있고, 일단 작년에 부상이 워낙 컸기 때문에 몸 관리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면서 이제 경기를 치르고 있었는데, 좀 운이 많이 따라줘서 이제 좀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일단 제가 부상을 안 당하려고 몸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. 이렇게까지 열심히 몸 관리를 했던 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몸도 좀 더 가벼워지는 것 같고, 경기력적인 측면도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,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잘 풀리는 것 같긴 해요. 일단은 저는 2부에서만 뛰었었기 때문에 1부로 오고 싶은 마음이 컸고, 그때 이제 포항에서 제안이 왔고,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주변 선수들한테 이제 감독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. 근데 평가가 안 좋은 평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포항에 오면 저한테 득이 될 게 많겠다, 뭔가 축구 선수로서 성장을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포항에 오게 됐고, 와서 성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일부 다 모든 팀에서도 뭐 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아, 일부 와서도 통할까? 제가?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팀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저랑 스타일이 맞겠다고 생각한 팀 중에 하나였어요, 포항이. 포항 가면 아, 내 스타일대로 축구를 할 수 있겠구나, 그런 생각을 했는데 포항에서 제안이 와서 이제 포항으로 오게 된 거죠. 그때 제가 1, 2라운드 때 골 넣었어요. 올해 시작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, 다쳤는데, 딱 다치고 나서, 아, 크게 다쳤다, 이런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. 한 3개월 정도면 복귀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, 4개월 정도 얘기했어요. 4개월? 8월 달? 그래도 8월 정도면 후반기를 할 수 있으니까, 그냥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, 재활을 열심히 했는데, 생각보다 빨리 재활했거든요. 그래서 7월쯤에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, 다시 다친 거예요. 그래서 총 세 번에 다시 다쳤어요. 그러니까 이게 아예 처음부터 아, 올 시즌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덜 그거 했을 텐데,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활을 하는데 다시 다치고, 재활을 하는데 다시 다치고 이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조바심 때문에 조금 힘들었죠. 근데 막 엄청 급하게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, 아, 모르겠어요. 저보다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, 괜찮다고 했을 때 더 천천히 했어야 되는 건지, 아니면 또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는데, 그래서 막 진짜로 와, 이렇게 선수가 다치다가 그냥 은퇴할 수도 있는 거구나, 이런 생각도 했어요. 이렇게 저는 축구를 하면서 안 다칠 거라 생각을 하고 축구를 해왔었는데, 처음 그렇게 다쳐보니까 아, 이래서 사라지는 선수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올해 엄청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죠. 일단 감독님이 바뀌었고, 그 감독님이 이제 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상황이고, 근데 이제 저는 올해 부상만 다시 안 당하면 어찌됐건 다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감독님이 오셨지만 빨리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, 완벽하게 해서 복귀하자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동계도 그냥 따로 천천히 만들면서 했고, 근데 또 이렇게 복귀를 했을 때 운 좋게 또 잘 흘러가서, 저는 원래 감독님들이 시키는 걸 좀 약간 최대한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제 걸 막 뭘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 감독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, 그래서 이번에도 감독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많이 했어요. 근데 감독님이 또 제 스타일과 맞게 전술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오히려 편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막상 제가 꼴른 장면이나 이런 걸 보시면 와, 진짜 운이 좋긴 했다, 약간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. 골 때 맞고 저한테 굴러오고 막 공이 막 제 발 앞에 떨어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좀 많거든요. 물론 거기서 제가 골 때 안에 집어 넣었다는 거는 뭐 운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, 그런 과정 그 저한테 오는 그런 걸 보면 운이 좀 있긴 있다.
그리고 뭐 동료들이 많이 저를 저한테 갖다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작년에 힘들었던 거를 보상해 주는 느낌이랄까. 아 이게 저도 저 이런 생각 의식을 계속 안 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. 근데 의식을 안 할 안 하기 힘들긴 하더라고요. 이게 의식을 안 하려고 계속 하는데 이게 그런 생각도 자꾸 들고 어쨌든 좀 상위권에 있다 보니까 좀 하면서 자꾸 생각이 들면 아 아니야 하지 말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제 자신을 좀 잡고 있어요. 막 아 이게 좀 너무 올라오지 않게. 아 근데 지금 경기력이 제가 골을 많이 넣지만 엄청 만족스럽진 않거든요. 그래요? 네. 나 골이 들어간 장면은 많은데 그 전에 이제 그런 경기 전체적인 경기력을 봤을 때 제가 엄청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지금 안 들어가지고 아직 만족할 만한 그런 완벽한 경기 내용은 아닌 것 같아. 뭐 포항이란 팀이 요즘에 그 포항 응원 문구에 이제 포항은 영원히 강하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뭐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누가 나가든 누가 또 진짜로 새로운 선수가 와서 또 잘하게 되고 지금 솔직히 저희도 이렇게 1위를 달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시즌 전에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원래 저희가 작년, 재작년에 보면은 2위 막 이렇게 있을 때도 꼭 1위 팀이 졌을 때 저희가 졌거든요.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벌어졌어요. 근데 올해 이번에 봤듯이 저희가 비겼는데 울산도 극장골을 먹고 비겼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바뀌어 있단 말이죠. 좀 이게 올해 많이 좀 도와준다면 이제 저희가 좀 더 높은 순위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여기 있으면 그런 주변에서 워낙 그렇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항상 저희 위에 울산이었기 때문에 뭐 다른 팀보다도 일단 뭐 울산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울산과의 라이벌리 느껴보니까 좀 어때? 밖에서 봐도 다르죠 확실히. 네. 저는 2부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거의 그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제 팬들도 그렇고 약간 그 라이벌전이라는 게 오히려 더 울산이랑 하면 더 재밌는 상황이 되고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지금 당연히 울산을 잡아야 전년도 우승팀이고 울산을 잡아야 저희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첫 패가 울산이잖아요. 그렇죠. 먼저 가서 때 그것도 이제 울산을 다음 번 만났을 때는 질 수가 없죠. 시즌 끝날 때까지 메시지를요. 그냥 딱 그거 하면 될까요? 포항은 영원히 강하다. 그 한마디면 그쵸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다 담겨 있잖아요.